좀 켤게요. 주영아, 주영아. 이거 조명 만졌었어? 나는 만질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 이거. 아니 아니 나 만질 줄 몰라. 이거 뒤에 한번 껐다 켜줘 봐봐. 껐다 한번 켜봐 봐봐. 바로 꺼져. 소음 됐는데. 봐봐. 다시. 원래 있던 데는 이렇게 돼. 아, 이쪽 아 반대도 되네. 다시 가. 지금 알았어. 아, 나 또 봐. 지금은 0으로 돼 있어. 잠깐만. 잠깐만, 이게 조명이 왜 이러냐? 잠시만. 여기 조명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지네. 잠깐만 여러분들. 근데 지금 버튼이 오프로 돼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온으로. 오프로 돼 있었어 원래. 이렇게 하면 다시 꺼져 그냥. 온은. 나왔다. 이렇게 나올까? 방송 뭘 킬 때마다 이렇게 왜 이러냐? 미리미리 세팅이 아니라 약간 고장난 것 같은데, 그치? 고장난 거 아니야. 스위치가 온으로 해도 자기가 알아서 꺼져. 잠시만. 됐다. 됐어. 됐어. 이제 안 만져도 되지? 윤지희님이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 혹시 조명 켤 수 있나? 여기? 여기가 어디야? 여기 켜져 있는데 이거? 아니 실버 버튼 위에 있는 거. 아 이거? 됐어. 오케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전 크로마키 플러스 조명이 딱이었는데 갈수록 퇴보한 듯. 아니야. 너의 느낌일 뿐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 오히려 진화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디다스 엠버서더 임. 존나 웃기네. 아. 엠버서더. 짬통주 안 할 듯 유선이한테 물어보니까 결국 안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게 아니라 여성 멤버가 지원을 안 하는데 어떡하냐. 방송 6위라는 BJ가 지원하는 지금 마당에. 어. 참신하게 버티버를 섭외하라고? 버티버는 집 밖으로 못 나오잖아. 아, 이거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니야. 수인, 오늘도 영롱하신 코망에 용안을 뱉습니다. 자위해도 되겠습니다. 어, 자리하게나. 맹금류 고맙다. 진지하게 마크나 해라 뭐 이러는데 아우 지겨워요. 이제 우리가 매일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다른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해야지. 예, 맨날 재방송하는 것 같거든요. 방송 맨날 보는 사람들은 또 저 얘기하네 또 저 얘기하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녹음기 안 돌리게 해주세요. 예. 아, 오늘 성지합천 다 할 거예요. 그 나월의 예, 아픈 날을 성시경 씨가 불렀죠. 예, 한 12시 10분 그쯤에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 아니야. 뭔 말이야. 뭐 솔방에서 어떻게 달라지게 해야 돼? 아, 오늘 먹방에 사장님이 댓글 다신 거 봤다고. 그 풀영상에 봤어요. 예. 네. 형 전처럼 역캠 섭외해서 술 먹방 하자. 어, 아 근데 내가 시켜 먹은지 어떻게 알았지? 졸라 신기하네. 아마 거기 직원이 내 방송을 보지 않았을까? 사장님, 어제 몇 시쯤에 이렇게 그 아침에 삼겹살 시킨 그 저 뭐야 있지 않아요? 삼겹살 시키신 고객님 있지 않아요? 어, 어떻게 알았어? 그거 혹시 인천 청라에 사는 아프리카 BJ 그 노래하는 코트라는 사람이 시킨 것 같던데? 어? 진짜? 봐봐. 야, 풀 영상 보여주고 어? 맞네. 아, 이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시킨 거였구나. 아침에 삼겹살 처먹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했는데 이 사람이었구나. 어. 댓글이나 좀 달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댓글 단 것 같던데? 풀 영상에. 그 사람 리뷰 안 쓰고 먹튀했어. 아니 어저께 풀영상 봐봐. 댓글 다셨다고 사장님. 어. 그 다음에 시킬 때는 노래하는 코트라고 꼭 저기 얘기해주고 시켜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어. 근데 그건 특정성이 생기는 거잖아. 리뷰 아니 뭐래 리뷰가 아니라 서비스 좀 더 드리겠다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아, 황가래 뱉을 것 같다고? 가르침 뱉으려고 그런 거라고? 찜했습니다. 리뷰 남기겠습니다. 어,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딱 오다 이렇게 시켰는데.
요놈 잘 걸렸다. 어제 오프닝 때 하품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피곤했었는데 커피 시켜가지고 약간 카페인. 호영 오늘 몇 시까지 방송해? 5시까지 하면 5시에 소리 한 번만 질러주라. 몰라. 어제 카페인으로 부스팅 하고 나서 그게 딱 풀리니까 되게 몸이 찝찝하고 안 좋더라고. 심장도 막 두근두근 뛰고 어제 방종하기 전에 되게 별로였어 느낌이. 약간 각성한 느낌? 근데 그 각성이 이제 딱 풀려가니 풀리고 나니까는 좀 불쾌하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어제 방종하고 나서 잤는데도 몸 내가 지금 느끼기에 내 지금 몸 상태가 일요일까지 내가 어쨌건 방송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 하고 아마 내일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야 지금 사실은. 맞아. 카페인이 에너지 끌어다가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빡세네. 결국은 쉬어줘야 돼. 안 쉬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잠을 자도 자도 피곤하고 그런 거지. 예. 100시간은 이제 뭐 거의 45시간 남았으니까. 건강 관리할 나이니까. 아까 뭐 저 뭐야 일요일이나 아니면 일단 오늘 뭐 방송하고 좀 짧게 치고 자고 일어나서 좀 상태 괜찮으면은 아무튼 오늘은 방송하자마자 그냥 푹 해서 자야겠다. 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하고 잠이 오는 걸 수도 있다고. 그런가? 밖에 문을 안 열긴 안 열었었으니까 지금도 좋아졌어요? 시간만 되면 터지네 자꾸. 모르겠어. 계속 그러네. 나도 원인을 못 찾겠어. 이거는 아프리카 전용 프로그램인 방송 송출 프로그램인 프릭샷의 문제야. 유튜브 가자. 유튜브를 왜 가? 나도 몰랐는데 채팅창에서 그 얘기하더라고. 방제목 보고 뭐 약간 의미가 있는 거냐. 뭔 일 있어 했더니 뭐 감스트 뭐 팝이 뗐다고 그러고 뭐 동시 송출한다고 뭐 그런다던데. 나도 오늘 알았어. 몰라. 막 난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뭘 시사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동시 송출하는데 단점이 있냐? 장단점이 있지. 아무래도 아프리카에서 수수료 10% 떨어지는 거랑 20% 떨어지는 거지. 일비는 아직도 60% 아니야? 그치, 일비는 60%. 그러니까 수수료를 20% 더 내려놓는 거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거랑, 장점은 뭐 유튜브 시청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동시 송출의 단점은 하나 또 있다. 아프리카 채팅창에 비해서 딜레이가 더 심해, 유튜브가. 그래서 뭔가 서로 섞이기 힘든 그런 건 있어. 그래서 채팅창을 따로 분리시켜야 될 거야. 나도 그랬었거든, 예전에. 트위치랑 유튜브 그 했었을 때.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20%의 수수료가 좀 손해보는 부분이 있지만, 이득 보는 부분은 또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할 때 투네이션이라는 그 서드파티 후원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TTS가 되게 다양해. TTS가 뭐냐면 이제 음성으로 도네하는 거 있잖아. 음성 도네가 굉장히 많아.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 트위치 스트리머들 목소리들도 좀 있고, 되게 재밌는 성우들의 TTS를 맛볼 수 있다는 점. 뭔가 좀 다른 감성이지, 아프리카랑 다르게. 그러니까 난 그래서 아프리카가 왜 TTS 기능 자체를 이렇게 활용을 잘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해, 사실은. 아프리카는 뭐 없잖아. 뭐 아저씨 목소리, 여자 목소리 한 네다섯 가지밖에 안 되잖아. 근데 거기는 TTS가 수십 가지야. 되게 많아. 그리고 이제 영상 도내를 할 수 있다라는 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득이고, 투네이션 같은 그런 서드파티 도네이션 저기는 그게 있지. 그 플랫폼에 그 한 7%에서 9% 정도의 수수료지. 7%에서 9% 정도. 유튜브가 미래다라고 하는데, 유튜브 방송, 이제 그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은 좀 많아. 가끔씩 막 버퍼링 엄청 생기거나 그럴 때가 또 있고, 이게 아무래도 서버 자체가 이제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 찍고 그러고 오기 때문에, 아마 좀 빡셀 거야. 그 딜레이라는 부분, 그리고 방송 송출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좀 있고, 비트레이트가 8000kb라고 알고 있는데, 그 비트레이트 자체가 아프리카에서 제공하는 그 비트레이트랑 동률인데, 유튜브가 좀 더 화질이 떨어져. 인코딩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약간 깍두기 증상 같은 게 좀 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PS 게임 같은 걸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배그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살살살살 돌리잖아. 근데 이제 오버워치 같은 1인칭 FPS 게임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되게 빨리빨리 돌려야 돼. 그래서 그 마우스가 빠르빨리 돌아가면서 화면에 생기는 잔상 같은 게 되게 많이 찍혀. 유튜브랑 아프리카의 차이는 그거야. 인코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방송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서 같은 화질이라고 할지라도 1080p를 써도 유튜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게임 방송하는 데 더 안 좋아. 대신 유튜브에서 2K 화질 1440p로 방송할 수 있긴 하지. 근데 그러면 이제 채팅창이랑 거의 소통이 불가능한 정도? 왜냐면 딜레이가 22초 정도 걸리거든. 내가 여기서 아! 하면 여러분들한테 22초 뒤에 전달돼. 아!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좀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 딜레이가 그만큼 심해져. 화질을 높이면은. 4K 방송까지 가능한, 4K까지는 안 되고, 아무튼 2K까지는 방송이 돼. 트위치는 2K 방송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화질적으로 진보화돼 있는 거는 유튜브 방송이 좀 더 진보화돼 있어. 2K 화질 쓰면 진짜 화질 지리긴 해. 아프리카도 딜레이가 있긴 한데 그렇게 딜레이가 심한 편이 아니야.
딜레이가 이제 뭐 7초 정도? 5초에서 7초 정도고 트위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시 송출 하실? 왜 내가 동시 송출을 해? 단톡 참여하려면 조금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구독자가 많다 그래가지고 생방송 유튜브 스트리밍을 켰을 때 그 시청자 수가 구독자가 많다고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거 전혀 아니야. 지금도 유튜브 스트리밍 실시간에는 100만 이제 구독자 수가 넘고 그래도 실시간 생방송 할 때 100명도 안 보는 그런 방송들이 되게 많아. 왜냐면 그 구독자들 성향 자체가 영상이 떴을 때 보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스트리밍을 선언을 했다면은 초반에 좀 빅재미를 줘야 돼. 초반에 빅재미를 줘야 유튜브 구독자들도 이 새끼가 영상 올리는 게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했을 때 뭔가 이거 보고 나서 재밌네? 이것도 봐야지 하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해. 유튜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재미없다라는 인식이 생기거나 약간 켜가지고 우왕좌왕하거나 그래버리면은 그냥 정제된 편집 영상을 보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스트리밍 켰을 때 안 들어와. 생각보다 그렇게 구독자 수랑 비례하진 않아. 오히려 구독자 수 막 100만도 안 되는데 스트리밍 위주의 그런 성향이라는 게 구독자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면은 실시간을 켰을 때 좀 더 많이 들어오지. 구독자 수랑 절대 비례하는 건 아니야. 탑에 비하하지 마세요. 예. 맞아, 막 커피 먹고 나서 바로 약 먹으면 안 좋지 않아? 그지? 커피 다 마시고 나중에 먹어야겠다. 탈프리카. 왜 뭐가 탈프리카야? 아 근데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뭐 탈프리카 그리고 좀 아프리카가 요즘 살짝 뭐 위기라는 그런 설들은 있어. 왜냐면은 트위치 실시간 이제 불금이나 이런 때 이제 트위치 시청자들이 이제 동시 시청자 전체 한국 동시 시청자가 아프리카랑 비교했을 때 아프리카보다 더 많이 보고 뭐 이런 건 알겠어. 근데 이제 이게 뭐 아프리카의 뭐 위기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분위기를 그런 분위기에 이제 편승해서 플랫폼을 옮긴다 그래가지고 그 플랫폼을 옮기는 BJ한테 어떤 이점 있진 않아 결코. 그때는 2017년도였지. 2017년도 그때 그 엑소더스 때 대도서관 뭐 풍월량 이런 여타 많은 종겜 BJ들이 이제 대거 이탈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었지. 트위치가 그 당시에는 뭐 완전 불모지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뭔가 그런 느낌은 있었거든. 근데 이런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어떤 플랫폼을 옮기는 게 이제 새로운 뭐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 이점이 있지 않아. 왜냐면은 어떤 플랫폼에서건 어떤 폼이라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 따라올 시청자들도 생기고 뭔가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플랫폼을 옮기는 거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도인 거야. 근데
애초에 기반도 없고 뭣도 없는데 뭔가 그런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이렇게 딱 옮긴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플랫폼 옮긴다 그래도 방송 플랫폼이 바뀔 뿐이지 뭐 나한테 크게 뭐 이점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어느 플랫폼에 있건 방송 능력이 중요한 거야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뭐 지금 오늘 뭐 감스트 뭐 이렇게 뭐 동시송출한다 그래가지고 뭐 동시송출에 관한 그런 좀 약간 떡밥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어느 플랫폼에서 하건 그 자기 내실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또 확실한 거는 되게 잘 되고 있고 엄청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최고점일 때 딱히 어떤 이슈도 없고 그냥 방송 순탄하게 잘해나가고 있는 그런 고점일 시기에 플랫폼을 옮긴다. 이거는 진짜 모험이지 모험. 왜냐면 나는 이미 내가 몸담고 있는 소속된 곳에서 잘하고 있는데 생각해봐봐. 축구선수들도 진짜 최고점이고 진짜 그 팀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적을 한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 그치? 플랫폼이 합병을 한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다, 그건 진짜. 아니 오늘 탑이 그만두는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몰랐어. 뭐, 미리 하고 싶은 말을. 아니 내가 아무리 호사가라고 내 스스로가 얘기한다지만은 내가 아프리카 플랫폼 내에 있는 타 BJ를 어떤 대상으로 막 분석을 하거나 얘기를 하는 그런 뭔가 그런 경거망동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 뭐라 그러냐 그거 보고 경솔한 그런 건 내가 이제 잘 안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텐데. 그치? 오슈할 때도 인방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입을 아껴. 왜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뭐 규정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닐 뿐더러. 그렇잖아. 그래서 난 그래서 그런 걸 멘트를 생각하고 뭐 그러지 않아.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 만약에 우리 카페에 뭐 감스트 소식 같은 게 올라와 있었으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미리 알았겠지. 근데 난 오늘 방송 키고 나서 음악 틀고 있을 때 채팅창에서 감스트 얘기를 하길래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지. 예. 뭔 말인지 알지? 이게 내가 하는 얘기는 다 즉흥으로 하는 얘기야. 멘트를 준비하고 방송을 해. 대가리 아프게. 그리고 나는 멘트를 준비하잖아? 꼬여. 아 진짜로. 즉흥이요. 그게 이슈라고. 야, 이슈긴 하지 진짜. 대기업의 동시송출 행보라는 게 근데 이거에 너무 의미 부여하면서 막 살붙여가면서 뭐 아프리카가 뭐 위기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거는 좀 그래. 그런 얘기는 좀 너무 좀 호들갑이야. 호들갑 떨지 마. 아프리카 망할 일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감스트보다 최군 같은 애들이 그 다른 플랫폼 이적한다고 그러면 그게 더 화제일 것 같아. 뭔지 알지? 그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대표한다기보다도 뼈를 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느낌을 주는
플랫폼에 이제 소속돼 있는 어떤 BJ가 있으면은 그 BJ가 이제 갑자기 동시송출한다 혹은 이제 플랫폼 옮긴다 그러면 이제 그게 오히려 더 화제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예. 형 삼성전자 걔 존망한 거 알아? 실적 발표놨는데 좆바 같다고? 삼성이? 삼전이? 삼성전자 주가 6만전자 떨어졌네.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전년 대비 69% 감소했네. 좆바 같네 진짜. 6만전자보다 더 떨어졌네. 59,000원이네. 59,000전자네 지금이야? 응? 지금인가? 3년 전부터 예상했다고 족박을 거라고. 아 진짜? 삼성전자는 일단 휴대폰 사업할 때 좀 디자인적으로 엄청난 개혁이 와야 돼. 그래서 그런 디자인 로고 전문가를 디자이너를 한 명 섭외해서 지금부터라도 바꿔서 해야 돼. 기아도 자동차 기아도 마크 바꾸고 나서 조금 더 나는 이쁘다고 생각하거든. 기아 이번에 바꾼 마크 바꾼 좀 됐잖아. 그런 것처럼 좀 마크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래서 애플 로고 자체가 되게 뭐 디자인적으로 뭐 완벽하다고 하면서 막 되게 칭찬하잖아. 애플 로고 관련된 쇼츠 영상이 있으려나? 사과 모양을 하고 있는 애플의 로고는 그 특유의 감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로고는 대체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설은 앨런 튜링을 추모하기 위해 디자인됐다는 설입니다. 앨런 튜링은 1912년 태어난 잉글랜드의 수학자인데요. 1936년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교 킹스컬리지 재학 중에 쓴 논문이 오늘날 컴퓨터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튜링은 지식 너무 딥하다. 이건 너무 딥해. 짧고 애플의 로고에 있는 사과는 그래 이런 게 좋아. 왜 한입 베어문 사과일까요? 여러분 혹시 애플의 로고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플의 로고가 사과 모양인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 사과 모양의 로고를 자세히 보면 사과의 오른쪽 귀퉁이가 펴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애플은 한입 베어문 사과를 로고로 쓰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베어물다라는 뜻의 바이트와 컴퓨터 용량의 단위인 바이트를 연결지어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플이 막 창업했을 당시에는 뉴턴이 사과나무에 기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으로 로고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재미 요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스티브 잡스가 바이트와 바이트를 연결시켜 결국 지금과 같은 로고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애플의 로고에 있는 사과는 왜 한입 베어문 사과...
그래 이거 황금 비율. 한국 시간으로 지난 8일 애플은 아이폰 14 시리즈를 필두로 각종 신제품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에 관한 제품 리뷰가 홍수 범람하듯 유튜브에 가득한데요. 이러나 저러나 애플의 파급력은 시가총액 1위에 기어갔네요. 한 입을 베어문 사과 모양의 로고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애플의 상징입니다. 한때 이 애플 로고가 황금 비율이라는 얘기가 떠돌았죠? 고대 그리스로부터 파생된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비율로 칭송받는 1.618의 그 비율 말이. 이야, 이런 숨은 뜻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애플 로고가 괜히 끌리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애플 로고를 만든 산업 디자이너 록 제노프는 이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수학을 잘 못한다며 비율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단지 사과란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 의도하지 않은 디자인이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황금 비율 자체가 커다란 미신이란 얘기도 있지만 심플하면서도 강렬한 애플 로고는 확실히 보기 좋은 건 사실이네요. 아, 직접 만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구만. 아무튼 근데 삼성 로고는 진짜 바꾸긴 해야 돼. 디자인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돼. 그 가성비 이어폰 1위인 QCT인가? QCY인가? 뭐 그 회사 있잖아. 거기는 사용자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그 회사 입장에서는 QCY인가? 그거 로고 없애달라 그랬잖아. 제발 니네 거 가성비 너무 좋고 음질 좋고 진짜 나는 여분으로 몇 개 사서 쟁여놓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쓰고 있는데 너네 거 로고 좀 빼달라. 그래서 로고 없는 버전을 또 냈어.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자존심 상한 얘기거든. 샤오미 로고 이쁘지 않음? 샤오미 로고? 샤오미 로고 뭐였지? 딱히 기억이 안 나네. 샤오미 로고. 아, MI 이거? 안 이뻐. 난 이거 안 이뻐. 별로. 구려. 맥도날드 로고 되게 이쁜 것 같아. 맥도날드 로고. 그리고 스타벅스도 이뻐. 구찌는 거의 완벽해. 진짜. 이렇게 뭔가 EA도 이쁘다. 루이비통도 이쁘다. 구글도 되게 이뻐. 아디다스도 이뻐. 나 뭔가 이렇게 대칭형이 좋더라. 버거킹도 좀 이쁜 것 같아. 로고. 로고가 되게 이뻐가지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패션 아이템. 아 맞다. 이케아도 개 이쁘지 않은? 색조합이랑. 맞지? 이케아도 난 되게 이쁜 것 같아. 이케아 건물 개 이쁘지 않아? 가끔 일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케아 건물 너무 이쁘더라. 로고 디자인도 그러고.
기아는 진짜 잘 바꾼 것 같아. BMW 로고가 진짜 개깐지 같아. BMW 로고 미치지 않았나? BMW는 진짜? 차는 잘 모르겠는데 아 BM 딱은 진짜 로고 개 이쁜 것 같아. 아 내가 BM 뭐 바이크를 타서 그런 게 아니라 로고가 되게 이뻐. 잘 만들었어. 어 축구팀들도 막 로고 있잖아. 그거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로고의 힘이 큰 것 같다. 람보르기니 미쳤지. 그냥 진짜 람보르기니 황금색이잖아. 야 진짜 람보르기니 로고는 럭셔리 그 자체야. 지린다. 개잘 만들었어. 미쳤어 이거. 맞지? 존나 간지나. 포르쉐도 좀 그렇고 맞지?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개잘 만들었네. 엠블럼이 지린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뭐 엠블럼이나 로고 같은 게 너무 이뻐갖고 옷으로도 가방으로도 막 디자인돼가지고 나오는 것들 많잖아. 그 최근에 무슨 시멘트 그거 있었잖아. 어 천마표 시멘트 로고 개 이뻐. 맞지? 천마표 시멘트 로고 은근 이뻐. 팝콘으로도 나오고 가방으로도 나오잖아. 개가 간지나지. 천마표 시멘트 간지나. 뭔가 그 꼭 군대 마크 같기도 하고 또 자동차 엠블럼 같기도 하고 축구팀 엠블럼 같기도 하고 맞지? 존나 이쁘네. 곰표도 이뻐. 그러니까 이 디자인적으로 이뻐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되게 많아졌잖아. 콜라보. 또 뭐 있더라? 아 맞아 코닥도 정말 이쁘더라. 코닥도 미쳤어. 감성이 감성이 지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패션 브랜드로 지금 뭐 나오고 있잖아. 코닥 이쁘지. 코벤. 자, 아무튼 뭐 오늘 성적 전단 할 거예요. 뭐야 벌써 12시 16분이야? 헐. 짬통즈 대표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짬통즈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